근데도 배인이 되게 고수던데 나름대로 살인 진드기. 아, 이, 중요한 게 감사합니다. 보맨이죠, 저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호님네 집을 가기로 했는데 영호님네 집을 가기로 했거든요. 오늘 내가 조금 방송을 빨리 해야 되는 건가? 이거 하고 진행을 하고. 이영호 나한테 진짜 전화 진짜 많이 와요. 이영호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이영호 나한테 진짜 전화 많이 와요. 나 되게 좋아하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같은 충남 이제 선후배다 보니까. 아 진짜로 물어봐.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저 충남 서천 대전 아 근데 갱플랭크여가지고 진짜 나도 갱플 빠돌이여서 갱플이면 캐리 가능하거든요. 진짜 갱플이면 역시 100만도 그랬듯이 여러분 만화 수정, 사파이어 수정을 가가지고 선 광희의 검 700원 모아서 바로 700원 모아서 바로 이제 집 갖다 서 광희의 검 뽑고 라인 클리어하는. 그리고 특성은 산적 들어가지고 특성 산적 어우 더 그냥 다 맞춰버리기. 산적 들어서 그 챔피언 때려도 10원씩 들어오게. 어 견제 좋아요. 쉐니탑이어서 아쉽네요. 라인 클리어가 안돼서 쉐니탑인게 아쉽네요. 그래도 아까 걔 누구야? 카르마보다 훨씬 낫다. 쟤는 정글이라도 잘 도네. 그래도 아무리 아 근데 아무리 트랄이라고 해도 베이가는 파밍이 되잖아. Q로 D9은 안 나가는 다행히. 이미 잡았어. 아, 유튜브 올리고 올라가죠, 당연히. 보튜브, 개꿀잼이죠? 아, EQ, 약간 아쉽. 내가 EQ는 근데 EQ는 내가 어? 프레시? 어 베인 3타라서 아무리 해강구 원딜이라고 해도 아 근데 미니언 어우씨 야 살짝 위험했어요 방금. 레벨 3이어서 선고가 있었으면은 아디오스 각이었는데. 아 파밍 너무 좋다 지금 이 플랭크가. 이게 캐트라 이게 이즈리얼이 있었어야 이게 이즈리얼이 있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얼건을 해가지고 위치나 하드칼팅 나올텐데. 자 부시 조심해야 됩니다. 끌리면 가요. 아 확실히 실버는 여러분들 압박감이 있어. 와 무빙 좋구요. 그 와중에 앞으로 와서 헤드샷 맞아버리기 살인진드기 진짜 니값. 자 벌레크 플레이 와서 맞아버리기. 압박 지려요? 평소 같았으면 평타로 소통 다 지우겠는데 아 만만치 않지.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셉니다 지금. 뱅플랭크 CS 만들어 먹고 있고요. 32개 바텀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놓쳐요. 아 지금 캐틀로 미니언 뒤에서 야금야금 존나 견제하면서 CS 다 먹고 있어. 어 Q 잘 맞춰. 자 우디르가 뭐라도 좀 해야되는데 깽풀은 또 굴껍데기까지 있고 내가 보기에는 바텀 풀 빠진거 알면은 바텀 길러 와야되는데 그 와중에 돌아서 갱플랭크에게? 이게 베이가가 호응이 안돼서 호응이 안됩니다. 자 쓰레기같은 놈들 쉔까지 어? 맵리딩이 돼요? 자 소킨다 위거? 오히려 전멸을 빼버립니다. 뭐죠 이건?
자, 쉐니! 이걸! 이건 죽었어. 이거는, 씨, 뱅도 죽지. 오, 쉔! 쉔, 그 와중에, 돌아서, 맵리 좋았어요. 운영을. 나름대로 쉔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승률은 50%가 안 되는데, 쉔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오, 가, 쉔. 쉔! 티아멧! 딜로 와서 케이틀린 찢어버리겠다? 찢어 발겨버리겠다? 와, 이거 좋아. 그니까, 미드 라인 이렇게 해놓고, 탑 라인 밀어버리고, 광해 검으니까 라인 클리어 되니까, 그렇지, 빨리빨리 밀어버리고, 미드 가서 또 CS 먹겠다. 비게, 이거 분당 CS, 뭐 CS 몇 개나 먹는 거야, 여러분은? 그니까, 미드 탑, 다 놓쳐버리기? 아, 트라이도 놓치네요. 트라이 방심했다가 탑 가서 CS 두 마리 먹었죠? 자, 챌린저도 저렇게 방심합니다. 아, 챌린저도 다 놓칩니다. 다 놓쳐요. 방심했죠. 다 놓쳤어요. 두 마리 먹었어요. 네, 텔 존나 아깝네요. 비게이브가 오히려, 비게이브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거 안 좋습니다. 그 와중에 이거 먹으면서, 잠깐만요. 봤던 비게이브. 라인 관리 저절로 다 너무 좋네. 라인 관리가 다들. 먹고, 형탄대 쳐놓겠지, 맨 끝에 거. 아, 못 지나가요? 와, 쉔 티아멧으로 라인 클리어를 해서 빨리 포탑 밀어버리겠다. 아, 좀 생각이 드네. 롤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 쉔이. 유도리가 있네. 베이가? 쫄쉐가? 정말 없어요? 이걸 쏙. 아, AP 챔프한테나 공이 강한 거지. 갱플한테는 약간. 지금 또 수학에는 간 이유가 뭐냐면 노가다 뛰겠다. 후반 무조건 장기전 보겠다. 쉔 빨리 안 밀면은 갱플 궁 돌아올 때마다 비게이브 계속 먹어가지고 갱플 왕기강 나오는데. 아 베이가 궁 밖에서 이제 아닙니까? 아, 미안하다. 자, 해강공원들의 대위기. 해강공원들의 대위기입니다. 아, 대위기. 케이틀린으로 힘들어요. CS는 잘 먹고 있는데 아무리 해강공원들이라고 해도 슬래시 2한테 맞으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존나 도망가긴 했지만은 이게 선 광전사의 그나가 신의 한 수가 될 뻔하긴 했어. 만약에 광전사가 아니라 신소크였다면 살았겠지만. 자, 해강권 케이틀린이 아니고 만약에 오우씨 건물 지렸다. 씨. 드래곤까지. 실버는 매섭습니다. 처음부터. 아, 수학의 나까지 무조건 장기전 보겠다. 일단 갱플이 무조건 라인을 두 개 다 보내 지금. 갱플 궁쿨 거의 다. 아, 지금 절반이네요. 좋습니다. 갱플이 라인 두 라인 먹으면서 8분 CS 지금 70개. 아, 좋아요. 갱플 바텀에서 그냥 프리징 와서 먹어야죠, 이거는. 불은 주네요, 또 이번에. 그렇죠? 그 와중에 CS 잘 먹어. 와, 미드탑 다 먹는다, 김플랭크가. 존나 게임을 만나게 나. 전면에 돌아왔어요, 케이틀린. 아, 더 납박감. 오, 다 밟아요. 혼자 있기 때문에 케이틀린 뭘 할 수가 없어서 더 다 밟습니다, 지금. 파랑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탑은 티아멧 간 쉔은 밀어버렸네, 탑을. 해강구? 베인? 베인 뭐죠? 아, 쟤 진드기 같은 플레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인? 뭐죠, 베인? 아니, 씨발, 뭐야? 진짜 진드기 같은 플레이? 궁으로 뒤로 와서, 깽플 궁 존나 맞으면서, 이속 느려져서, 미니언한테 원거리 미니언 10마리, 미니언 10마리한테 따블 맞고, 미라클?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포화 속으로 영화 찍고 있네. 와. 자, 여러분들 여기서 끝날 줄 알고 저도 실버에서 막힐 줄 알았는데 골드도 신청자 참가자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송국 조회 방송국 공지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버도 잡을 것 같네요. 느낌이 아직은 모르는데 직무한다 하긴 한데 골드도 받아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이거 2대 5로 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거 좋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깜짝 놀랐어요. 베인 하는 거 보고 나. 과연 공이다. 깽풀 존나 바쁘네. 탑 가랴, 미드 가랴. 케이틀 더블킬 먹으면서 BF에다가 어템 나왔고. 잘 나왔습니다, 이제. 뭐야? 힐 1분에 지금 투포 떴어? 나 뜰고? 미친. 이러면 라인 클리어 개꿀인데? 자, 분당 11분에 CS팩 24개. 미친. 채팅창에 오바마. 다이아랑 챌린저랑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나요. 롤 자체가 운 8에 실력 2. 별 차이가 없어요. 롤이랑 게임이 원래 그렇습니다. 포탑 맞으면 아픈데, 아직. 아, 쉐니 티아멧 간 게 신의 한 수네. 존나 미워되네.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바로 포탑이나 부셔야지. 자. 아우. 우드는 죽습니다. 세요? 아, 뭐야! 베이가! 거의 트롤급? 자, 베이가 살아났죠, 지금? 아디오스. 올킬 따입니다. 쉔 죽어! 투포에요! 이소, 이거 따였어. 2렙차. 2렙차, 왜 쫄지? 뒤에 애들 올 줄 알았나? 쓰레쉬 안 보여서. 쓰레쉬 안 보여서 뺀 것 같네. 분명히 쏘게 각이었는데. 지금 갱플랭크. 와, 지금 12분에 뒤에 빙대건까지 늦게 생겼네, 지금. 또 앞구르기가 또, 씨. 3타가 또, 쉐니! 저! 아! 와, 베인. 어우, 굴러서 선두까지. 박은 건 아니었지만은, 퇴로 차단. 밀어버리기. 자, 케이틀린. 아, 쉔까지 오면은 약간 무리됐 쓰긴 하지. 쉔이 지금 라인 밀어놓고, 지금 바텀에 궁탄 탄다. 쉔이 지금 다 해줘야 됩니다. 궁 타서 라인 포기에 빠개주고, 아. 지금 인피 안 가고 몽수도 두 개 올린 게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 거 같네. 정수학 타자가가지고 빨리 쿨감 만땅 채우려고. 버텨야 되니까. 자, 스코어는 챌린저가 이기고 있습니다. 4대 3. 3대 5는 해봤어서. 해봤는데, 오랜만에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2대 5로 가자는 그런 의견이 너무 착해 궁금해서 인심에 따라 2대 5로 하고 있거든. 처음에 3대 5라 이제. 다 먹어. 굉장히 더럽게 파밍하고 있죠, 지금? 탑 비게이브 또 받아먹으러 갈 테고. 베인도 뭐랑 떴고, 쉔이 지금 거드라에다가 닌탑. 아, 우리 위그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추천 절차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초콜릿 150개 이상 쏘시면 킵비 여러분들 한 달짜리 돼요. 자기가 초콜릿을 사는 것보다 열흘 정도 이득이거든요. 많이 초콜릿 좀 몰아주시고 초콜릿 150개 이상 쏘신다 킵비 한 달. 어우 바텀이 깨져가지고 유도리 있게 그냥 이쪽에서 이쪽 비게임 받아먹고 저쪽 받아먹고 그러네. 오이향님 감사합니다. 하나당님 감사합니다. 꾸니 감사고요. 한개팽 저 초콜릿을 내가 왜 사냐면은 한개 팽갈 하신 분들 킥도 일주일씩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개 팽갈도 많이 하세요. 자 캠프 이거거든요. 와 대박났습니다. 이거거든. 대박났네. 초콜릿 올라간 분들 드릴게요. 와 대폭파네 대폭파. 존나 시원했네. 캐틀 타보는 이제 성장한 시간 주면서 아 쉐인 잘거 쉐인으로 지금 뭘가 좀 해줘야 되는데 더 다섯 개 박은 거 봐. 더 박아서 구도와. 자 다이브 당해 더 아 이거 하나 와 더디치 보소. 지금 깽풀 CS 뭐죠? 16분에 200개인가요? 이거 2대1로 그냥 들어와도 이길 것 같은데? 또 깔면 터집니다 대가리. 살아가 이걸 또 살아가나요? 쉐인공 썼는데 뒤로 빠져버리기. 뜨메리전 양이 팽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쏴줄까요? 아 뭔 도시야 이거?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 아 더투 나오죠? 더투 나옵니다 더. 더 셔틀 구경꾼 팽가 감사하고요. 아니 더 셔틀 이런 씨 보는 사람이 다 열받네. 진짜 보는 사람이 다 열받네. 뚜껑 이걸 뚜껑 구웠니? 도발풀 선구 극혐. 와 이걸 또 살려주나요? 답답해서 죽기 했습니다. 아 존나 이거 보대영상 존나 연습했는데 생각보다 보대영상 사랑은 그렇게 안 비슷한 것 같다. 보대영상사. 자, 아니 이거 그리고 아니 이게 해강본들도 지금 생각보다 많이 끌리고 있어. 존나 쎄. 자, 근데 그 와중에 또 파밍이 또 잘 돼서 인피 떴어요. 해강본들 많이 죽으면서. 캐틀로는 힘들어. 캐틀로는 진짜. 그만큼 이제 테알이 이제 유명해서 그렇지. 죽거나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12렙 혼자라 그랬나. 야 무슨 씨발 18분에 15렙이야. 자 깽풀템 대체 뭐 뽑으려고 하죠? 지금 2코템 정사랑 특포가 나와있는 상황. 이 후반에 깽풀 대박 한번 치면 볼 수 있겠는데요? 진짜? 깽만급 깽풀 나오나요? 깽만급? 그래도 이거 먹으면 수영만 굴리자? 이거 먹고 그냥 미드 모여서 그냥 잃어버려야 돼. 자, 우드르. 자, 우드르. 와드르 보고 있습니다, 우드르. 아 지금 트알의 위기? 이건 트알도 죽었다. 자 마무리 각인데요 베인? 어둠 추정차 패시브? 왜 못 따라가? 왜 못 따라가니? 그 퀴엄 스 자 왜 못 따라갔냐? 신발 똥실에다가 이거 탐식의 망치였는데 광전사에서 그랬나? 베인 아까 전에 깽풀콩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약간 이상했습니다. 자 그랩 조심해야 됩니다. 다이브 아 스매시 취해버리기. 와 오 근데 베이가 전멸. 오
실버는 실버면 잘해요. 이거 깽플 무조건 죽으면 깽플 지금 궁합기였는데 궁합기면 절대 안 돼요. 깽플 궁 떨어져야 됩니다. 지금 뭐합니까 깽플. 자, 궁 떨구면서 한번 큰 그림. 아 세요? 어우 지금 실버 잘합니다. 실버가 어우 불. 자 여기서 캐틀 나오면 한번 찍은 아 억지기 나가나요? 근데 미저 와 세긴 한데 술통 터트렸으면 다 잡았다 이거. 술 터트렸 술통 나가자 오케이. 술통 터트렸으면 다 잡았는데 코드라이었는데. 근데 아 캐틀이 지금 나와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지. 근데 미드 라인 정도 나간 거는 갱플랭크의 이제 라인 클리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해강고원들도 거의 뭐 프로급 원딜러라고 하긴 하지만 여기서 진짜 금빛 카이팅이 나오려면은 진짜 골든 카이팅이 나오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진짜 한 그 2쿼템 정도 고사포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금빛 카이팅 나오지. 지금 공속 너무 느려요. 무모한 도전이 이대 오는데 근데 브론즈는 잡았어요. 존나 장기전 가가지고. 아 근데 갱플 저기서 25분 안에 야쿠소코 30분인데 어? 갱플 상대로 치다가 이거 미라클 이거 바로 노더는 좋은 건 알겠지만은 갱플 궁 떨어지면 다 죽는 건 나옵니다. 진짜 진짜 이 타이밍에 갱플 템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져요. 아 못 먹어요. 갱플 있으면 못 먹어 이게. 아 이게 갱플이 아 미쳤어 이거. 갱플 미쳤어 이게. 솔통 못 맞춰도 이거 이기는데요? 긁어서 다 잡아버리고. 잠깐만요 캐틀 진짜 그 와중에 캐틀 길었어요. 케이팅 와 마무리 좋습니다. 이거 역전하나요? 그 와중에 눈치 빨라 집에 가서 바로 라인 정리. 케이틀님 무빙 개지렸고 지금은 이게 트라이 캠프 상대로는 바운 치면은 죽어요. 지금 타이밍은 투템 나스다 칠만하지. 지금 캠프 집에 가면 돈 얼마 있니? 2300원 인피 뜨고 야쿠소코 30분이 8분만 저 22분에 저템 뜨면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씨 인피 뜨면은 지금 이런 미친 12시 30분 해줄 수 있어요. 24시간이어서 아 인피 떴어. 인피에다가 다음 템 주문 포식자인지 아니면 CC가 지금 CC 올 CC잖아. 베이가에다가 그 동그라미에다가 쓰레쉬 그랩 우디르 스턴 선고 이게 아마 수은 칼일지 수은 칼인가? 갱플 존나 셉니다. 맞딜 안 돼요. 뭐 쉔 왜 이렇게 단단대 쓰냐? 거드라에서 쎄네. 생각보다 병타가 존나 쎄네. 어? 아 쉔 잘한다. 아 쉔 잘하네. 아니 쉔이 도발 긁을까 말까 존나 고민하네. 어 쉔 잘했다. 아니 오히려 실버의 도발 타이밍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챌린저의 도발이었으면 피했을 거예요. 쏘아리 근데 실버의 도발 타이밍이라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 뭐야 도발 왜 안 굽지? 뒷무빙 그래도 안 치네? 약간 그런 거지. 실버의 도발이어서 타이밍을 못 잰 거야. 어 이거 딸구예요? 스레시한테 너무 약해. 자 갱플랭크 나오려면 13초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 갱플이 계속 궁이 있어서 죽었을 때 자 막을 것 같긴 한데요. 자 끝나나요? 갱플 궁이 있긴 한데
누구냐? 우리느냐? 섹시 좋다, 섹시. 아, 쉣! 와우! 끝나나요? KT는 6초! 어, 이 휴이! 휴의 아디오스! 진짜 명경이긴 했네. 명경이긴 했어. 아, 명경이긴 했다. 아. 깨물 지졌는데. 이게 만약에, 와, 딜량 이렇게 넣었는데. 아니, 쉔도 딜이 지금 4000대인데도. 와.